알고리즘 좀 키워. 아이스크림에 융합 경법 써. 디펙터한테는 죽어라고 안 해도 죽는데 살아라. 자수하다는 D 벡터. 컴퓨터 뭔데 계속 나와. 53. 루피 까비 평형이라도 아씨 융합 다중 에너자이저면 59 에너지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뒤질 것 같단 말이야. 에너지 혁명 디펙트. 수지 사막. 큰 거구나.
금고와 노나. 안 오네. 아유. 재활용 걷어내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아, 넌 뭐야? 쓰레기. 진짜. 찐 쓰레기. 안녕. 너 또 뭐야? 아니, 평소에 나 잘 나올 것이지. 진짜 싹바가지 없는 놈. 냉글. 이제 가볍게 재활용 정도만 놔주면. 아, 야, 미. 같은 무게일 때 가격 딸기배 망고. 딸기 한국에 겁나 비싸기나. 아니 이거 맞냐 진짜. 게임 쓰레기 같네. 아니 왜 선받자만 저 나오는데.
너 또 뭐야? 어서 어디라고? 왜 선택받은 자만 나오는 것일까? 그것은 디펙터가 중괄호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런 것이다. 알고리즘. 선택지가 정말 많군. 과연 정말 많을까? 진짜 투수한테는 질레야 질 수가 없네. 우와. 함색 서울지 필요한가? 제거만 좀 더 하면 되겠다. 근데 여전히 달팽이는 쉽지 않아 보이네. 이 험난한 첨탑에 쉬운 게 어딨어. 정신 차려. 이 각박한 첨탑 속에서 어둠이 또라이들 투수한텐 털끝 하나 안 다쳤는데. 우선 사실 실크송 티저가 나왔을 때 브라는 출시도 안 된 게임이었는데 이제 몰루에니가 실크송보다 먼저 나옴. 실크송 이 정도면 베이퍼웨어 아닌 걸 증명하려면 출시해라. 펌드 재활용 떴냐? 할로 나이트엔 후속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실크송은 이미 출시되었는데 다른 평행세계에 출시돼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. 아프라이프도 축전기는 괜히 디구3NS팀이 존재하지 않아.
케이브가 밸브 안 만들었다네요. 컴드 달팽이 심장 좀 빡센데. 두배 두배 과도자는 긴장하고 있다.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. 야, 어제 종이야 빨리 죽어. 살랑 유튜브 특 오른쪽 두 번 터치. 달팽이 심장 쉽지 않아 보이는데. 달팽이도 초반부터 개시계 때려서 고생 좀 할 듯. 심장은 200딜 컷 때문에 고생할 거고. 왕기 중 35화 쑥쑥 크는 쑥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
이제 홀로그램에 광기 들어가는 거 아니요? 다시 역장. 유튜브로 보니까 구독은 신경 안 쓰게 되네. 분명히 일갱신입니다. 오우비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여성 그만 나와. 여성기가 언제 됐지? 큰일 날 뻔했네. 잉크병 채우려다가. 여흑장 역장을 먹었으니 역장뼈를 주마. 뭐야 고마워요. 참 뒤지게 고맙네. 재활용이 안 나오는 이유는 고래가 디펙터를 재활용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. 아, 이걸 맞네. 충분히 안 맞을 만한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. 이펙트의 백발탄 백발단 컴보.
부파. 달팽이 버섯. 아, 핸드. 홀로그램 괜히 버렸나? 알아서 쏙쏙 잘 들어가네. 디펙트 펀치. 여흑장. 알약. 네, 뭐 하나 지우기가 애매해.
온도나 해줘야 할 일이 많다. 이러면은 상상은 되는 거네. 하지만 과연 심장은 어떨까? 깔깔털. 새로 개방했네. 개꿀. 에치워나? 애 치운 건데 이거 어디 잡냐? 일단 백호스트 만들고 시작하자. 백호스트부터 시작하는 이펙트 생활. 호스트캡 999인 이 될 뻔.
뇌신. 디펙. 그래서 이거 본체가 아이스크림이고 디펙터라는 냉장고인 거죠? 맛있네요. 번마다 10에너지 주는 유물이 있는데. 고트.